제주 제2공항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으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강영진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제2공항이 제주도민의 삶과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도민들의 삶과 환경 그리고 제주도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건 도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일 것 같고요. 제시된 의견 수렴 방법은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심층 여론조사 등세 가지. 이에 대해 입지 선정 기준과 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을 여론조사나 공론조사로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쟁점별 사안들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제안하신 세 가지 대안 중에 어느 대안도 아주 확실한 효과는 없을 겁니다. 제주도는 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여론 수렴이 아니라 의견 수렴이었다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도민공론화 프레임으로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도민 의견을 수렴이 제대로 안 되고 이걸 기본계획 고시에 반영하지 못하면은 그 손내는 고스란하게 도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여론 수렴을 제주도가 거부하면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도지사에 대한 소환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을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제주 도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기를 거부한다면 제주 도지사에 대한 소환 운동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토론 내내 방청객들이 서로 실랑이를 하거나 일부 방청객들이 토론자의 발언을 방해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도민 여론 수렴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와 달리 별다른 합의나 결론 없이 깊게 패인 찬반의 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